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1화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자 먹방 주장 논란. 에코 권기동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자 먹방 주장 논란 잇따라 터져. 최근 있었던 각자 먹방에서 PD와 정재열이 담합을 하여 권기동이를 매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피의자 정씨를 모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요 그냥 뽑은 대로 뽑은 거고 시킨 대로 시킨 거 한 것뿐인데 자꾸 주작이라고 하니까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주작은 없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왜 자꾸 지가 운이 없는 걸 주작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지 정말 권기동 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재열 앵커 나와주세요. 권기동 잇따른 악플에 괴로워해. 정재열 현장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정재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잇따른 악플에 권모 씨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의 영상활동을 못할 정도로 집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취재를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모셨는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악플이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맞습니다. 어떤 악플이 가장 힘들었었나요? 맨 처음에 기동 오빠 보고 입문했는데 입덕했는데 요즘 정재열 오빠가 더 좋다입니다. 지금 심경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욕은 상관없는데 그런 건 진짜 욕으로 들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재열 인스타 라이브 솔로 데뷔 움직임. 권기동 앵커 나와주시죠. 현장에 나와 있는 앵커 권기동입니다. 요즘 잇따라 관종짓을 하고 있는 정재열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오늘 문학의 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열 크리에이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요즘 인스타에서 나대시고 이렇게 설치시고 다니시는지 대답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시간에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아, 왜 저는 일하고 있는데 그쪽은 인스타 라이브로 관종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 채널을 열 만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청자 제보 들어왔습니다. 딱 보이시죠? 쿠팡 나갈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최근에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개인 채널로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로 긴급 속보입니다. 권기동이 개인 채널을 열었다는 속보입니다. 기동의 기동 채널로 많은 구독, 기동의 인스타 팔로우, 기동의 페이스북 팔로우, 정재열 인스타 팔로우 많이. 인스타 라이브 솔로 데뷔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다. 무한도전엔 하와수, 핫도그TV엔 동가열, 두 사장들의 세력 다툼. 권기동 앵커 정재열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료화면 보시죠.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거 나한테 그렇게 따지면 왜 내가 잘못이야. 네가 먼저 시비 걸었지. 내가 언제 시비 걸었고. 네가 말을 먼저 티컵게 했으니까 내가 시비를 그렇게 말을 했지. 언제 티컵게 했는데. 핫도그TV 멤버 불화설 인정합니다. 불화 있었고 현재도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해체가 유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각자 먹방 왜 인기가 많은 걸까? 현장에 있는 앵커와 기자 나와주시죠. 아, 요즘 들어 저희의 원래 주력 컨텐츠였던 팩트체크 대신 각자 먹방이 요즘 급 부상하고 있어서 아주 거의 핫도그TV를 먹여 살린다 기둥 각자 먹방을 주로 기획하고 책임지고 하는 이 정재열이 핫도그TV를 이끌고 있다, 사장 자리를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과연 권기동 사장께서는 핫도그TV 리더인 권기동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먹방 화이팅! 각자 먹방 짱짱맨! 팩트체크 죽어라! 그렇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입니다. 네. 더 재밌고 더 신선한 각자 먹방으로 항상 저희가 돌아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팩트체크는 조회수가 저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댓글로 많은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사고도 한번 쳤죠.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소식인데요. 권기동
이미 탈모 진행 중? 케찹에 대해 해명하라 댓글 있다라. 자, 현장에 있는 정기자. 네, 여기는 현장에 있는 정재열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잠입 취재를 며칠부터 시작했는데요. 공기적인 탈모, 그치 진실이 무엇인가. 이 바람이 빗발치는 가을에 제가 그 현장을 포착하러 한번 이 자리에 와봤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모든 것은 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가 있다는 게 진실인가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마가 넓은 것일 뿐 탈모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소상히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언제나 저희의 편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탈모라는 그 의견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입니다. 구독자 30만 달성 이벤트 하기로 했나? 현장에 있는 앵커 기자 나와주시죠. 아, 네,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공지 기념 커뮤니티 글을 올렸는데 60만 구독자 기념 약속은 그냥 흐지부지 됐네. 얘네 그냥 넘기네. 구독자 올리려고 거짓말 치신 건가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께 네네.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공약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킬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핫도그 뉴스를 통해서 이어진 내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신 분 알려주세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핫도그 TV 로고 과연 한 명은 누구인가? 과거에 사용하였던 그 아. 저희는 3명의 멤버가 같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또는 언젠가 여러분들 곁에 다시 완전체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임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약속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음영 멤버였는데 나갔습니다. 현재는 연락 주절 상태. 예능이로 웃기려고 하는 말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연락이 주절됐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아무리 카톡을 해도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그 친구가 본다면 연락이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봉역에서. 네, 이상으로 핫도그 뉴스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더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나 내용들 혹은 사진 제보가 있으시다면 사진 제보 언제든지 찍어서 날려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신나게 이용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도그 뉴스 앵커 권기동 정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청자분들에 대한 예의. 꺼줘.